8월의 마지막 주는 비 소식과 함께 시작합니다. 모레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고요. 경북 북부 내륙에는 최대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다 다시 내리기를 반복하겠습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20에서 30mm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에도 폭염이 기승을 부렸는데요. 현재 대구와 경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비가 내리며 폭염특보는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22도에서 25도 보이면서 평년 기온을 살짝 웃돌겠고요. 낮 기온 보시면 오늘 대구 31도, 내일은 30도, 모레는 28도로 기온 조금 내려갈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남쪽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저기압과 함께 충돌하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보시면 오늘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강수의 영향으로 기온이 주춤합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3도, 구미 22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 31도, 구미는 29도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의 기온은 안동 22도, 봉화 19도로 시작합니다. 안동의 낮 기온은 28도, 봉화는 27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다 잠시 그치겠고요.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 또 한 번 오전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